네, 안녕하세요. 천영 역할 맡은 강동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고편 공개가 되고 나서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입니다. 뭐 산발이 된 머리도 그렇고요. 그리고 거친 수염, 그동안 보던 강동원 씨의 모습이 아닌데 일단 천영 어떤 인물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천영은 우선 양인 신분으로, 그러니까 평민 신분으로 태어나서 그 당시에 이제 사회적인 뭐 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천민이 되고 그 본인의 어떤 그렇게 그런 신분이나 그리고 그런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개척해 나가려고 계속 노력하는 그런 인물이고요. 그리고 타고나기로 되게 천재적인 검사 같은 기질을 타고났는데 천민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어쨌든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네, 정말 사실 양인 양반과 잘 어울릴 거라고 그동안 생각했는데 이렇게 노비도 정말 잘 어울려요. 네, 미남 노비. 네. 개인적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노비 역할이 들어와서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네. 변신입니다. 검술 액션이 아름답게 나오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제 검을 들고 하는 영화 세 번째 영화인데 그 예전에 되게 이명세 감독님한테 형사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한 8개월을 훈련을 했었어요. 네, 그때는 정말 지금은 예전이랑 시스템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해주실 분도 없고 그런데 당시에는 막 8개월 동안 정말 거의 합숙하다시피 훈련할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시간과 그때의 그런 그 경험이 이제 그런 액션 영화를 준비할 때마다 뭐 모든 작품이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 액션 영화 준비할 때마다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고 뭐 그런 네 그런 배움이 있었어요. 어릴 때 기본기가 네. 탄탄하니까 그 뒤에 군도도 만날 수 있고 전란에서 네. 또 새로운 그렇죠. 예, 그래서 전란 같은 경우는 군도 때는 제가 돌을 썼었고 칼을 썼었고 그 전에 이제 형사에서는 검을 썼는데 이번에는 주로 칼을 쓰긴 했지만 이제 검도 함께 왜냐면 종료의 검을 저도 함께 썼어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또 저는 종료와의 기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 두 가지를 다 쓰고 또 그리고 일본 군과 이제 싸우면서 7년을 보냈기 때문에 일본의 검도 조금씩 익혀야 했고 네, 뭐 그러면서 네, 검술의 모든 것이네요 정말. 예. 저는 그 액션 씬들이 이제 다가오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현장에서도 액션 팀이 이제 계속 저를 훈련을 시켜주고 이제 그때 합이 바뀌면 또 연습하고 구석에서 계속 칼을 돌리면서 연습을 하는데 선배님은 그냥 한번 휙휙 해보시더니 그게 완성이 돼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냥 휙휙휙휙 하고 이 사람 진짜 칼을 잘 쓰는구나 이게 전생에 뭐 그런 거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뭔가 이런 DNA가 있으신가 싶을 정도로 그냥 훙훙 하고 그냥 완성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했습니다. 아 억울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네 억울했다 넉넉히 지켜봤다라는 반응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많은 나라에 동시에 이렇게 영화를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대되고요. 네, 전 세계에 계신 시청자분들이 영화를 우선 뭐 우리나라의 역사에 네, 기반한 그런 영화이긴 하지만 정통 액션이기도 하고요. 그 인물들의 그 시대에 맞는 그런 어떤 뭐 캐릭터들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니까 그래요. 그렇게 영화에 집중해서 보시면 네, 정말 재밌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